2년 전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하력에서 이번엔 화물차 기사가 2톤 무게의 석탄 운송 장비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석탄을 옮기는 기계인 스크류를 혼자 결박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단체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노동자를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재일 기자입니다. 화물선에 실린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옮기는 무게 2톤의 스크류 장비입니다. 스크류 5개를 화물차에 싣고 결박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기사 65살 이모 씨가 갑자기 떨어진 길이 6m의 스크류에 깔렸습니다. 석탄을 이송하는 스크류가 있습니다. 스크류를 정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과정에 하역기 스크류를 그 트럭에 올리고 결속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봅니다. 운전기사가. 이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도중 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중 3명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현장에 발전소 감독관과 장비 운송업체 담당자, 지게차 운전자 등 7명이 함께 있었던 걸로 확인하고 안전수칙 이행 여부와 관리 감독에 이상이 없었는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한 개가 피해자 쪽으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어떻게 혼자 스크류를 끈으로 묶어야 했는지 조사 중이며 시신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2018년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용균 재단과 공공운수노조는 컨베이어에 혼자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 구조가 김용균 씨를 죽인 것처럼 안전장비 없이 혼자 결박해야 하는 작업 상황이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복잡한 고용구조를 굳이 공기업이 가질 필요가 있겠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비 업무, 상시 업무자에 대해서는 발전사가 직접 고용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이 씨는 일일 임차한 운송사업자이자 운전기사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운전자 본인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귀책사유를 본인이라고 작성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현장인 석탄하역부두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TJB 유재일입니다.